물론 고스트도 만들어야 되겠죠. 뉴 스프라이트에서 고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판타시에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고스트 1 선택을 해서 스크립트를 이제 써야 될 겁니다. 어떻게 스크립트를 작성할까요? 게임이 시작을 했을 때 얘는 네, 마우스 미미를 쫓아가도록 그렇게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인 디렉션, 포인트 투월즈 이게 좋죠. 이 명령어 포인트 투월즈 미미. 그래서 미미를 향해서 향한다 이런 말이에요.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 그 자체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점이나 지점, 점 이런 의미인데 장소, 뭐 점, 위치 이런 게 포인트죠. 그런데 포인트 투어즈 하게 되면 어디 어디를 향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미를 향한다 그렇죠. 미미를 향해서 얘는 움직여야 되겠죠. 어떻게 move 이렇게 해서 너무 빨리 움직이면 그러니까 two step 정도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한번 향하고 그리고 딱 끝이네. 또 끝이고 클릭을 여러 번 해도 조금씩 하니까 아하 그렇군요. 퀘버를 빼먹었네. 그렇죠? 크기도 좀 줄일까요? 크기도 좀 줄여서 자 이렇게 하면은 퀘버 하면은 이렇게 미미를 따라오죠. 미미를 따라오는 건 좋은데 거꾸로 뒤집어서 오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거꾸로 뒤집히는 부분은 좀 다르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예전에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 스타일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다시 볼까요? 자 이제 그렇죠 조금 비슷하게 됐습니다. 이왕이면 미미를 향해서 고개가 딱 돌아가면 좋긴 하겠는데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낫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줄 거예요. 이렇게 일단 얘가 처음에 이렇게 미미를 쫓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장소를 랜덤으로 나타나게끔 하는 것도 같이 명령을 줄게요. 그래서 사라졌다가 처음에는 안 보이는 거죠. 유령이니까 사라졌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웨이트 합시다. 웨이트 해서 대충 이제 얼마 정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한 3초 정도 기다렸다 나타나게 할까요? 그러면은 이따가 3초 뒤에 하이드 그런 다음에 쇼를 우리가 안 넣어줬네요. 쇼 나타나라고 해야죠. 그죠? 쇼.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그죠? 하이드 한 다음에 3초 뒤에 땅 나타나야겠죠. 다시 해볼까요? 3초는 너무 긴가? 1초 그래서 헤이드 딱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1초라고 딱 정하는 것보다는 뭔가 숫자를 랜덤하게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1초부터 5초 사이에 랜덤하게 해서 나타나게끔 그죠? 그러면은 1초가 걸릴 수도 있고 2초 걸릴 수도 있고 3초 걸릴 수도 있고 4초 걸릴 수도 있고 근데 나타나는 건 좋은데 그냥 그 자리에 나타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막 장소도 랜덤하게 그렇죠? 랜덤하게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X 좌표도 랜덤 하고 Y 좌표도 랜덤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20에서 플러스 220 그리고 마이너스 160 플러스 160 그래서 랜덤하게 장소를 정해서 나타나게끔 이렇게 하면 되죠. 1초부터 3초 사이에서 볼까요? 사라졌다가 그렇죠. 또 사라졌다가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게끔 하려면 포에벌 정도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뒤에다가 그냥 갖다 붙이도 되겠습니다만 따로 떼서 해놓죠. 보기 좋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어? 뭔가 깜빡깜빡깜빡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깜빡 그리면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웨이트 명령을 좀 주겠습니다. 몇 초 정도 웨이트 하게 할까요? 웨이트도 마찬가지로 랜덤하게 웨이트를 하는 거다. 웨이트 한 3초 주고죠. 5초. 5초 좋다. 자, 해볼까요? 사라졌다가 나타난 다음에 5초 기다렸다가 다시 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를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블럭을 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다니다가 사라졌다가 또 따라다니고. 우리 마우스도 같이 그런 거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해서 마우스도 키보드로 이렇게 화살표로 조정을 하고, 그죠? 치즈도 따먹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죠. 따먹고. 그런데, 코스트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트 속도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속도를 원 스텝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 코스트를 제어하는 동작이 이 두 개가 다 같이 되는 거예요. 위에 블럭이 있고, 밑에 블럭이 있고, 두 개의 블럭이 동시에 하나의, 그러니까 코스트라고 하는 대상을 제어하게 되는 거죠. 두 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하나이고, 이 오브젝트를 제어하는 블럭, 코드 블럭은 이렇게 하나, 두 개,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두 개가 있는 거죠. 재미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하나만 썼었잖아요. 두 개를 한번 만들어서 두 개가 제어하도록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니까, 얘가 이제 고스트, 그냥 고스트가 아니라, 이 마우스를 잡으면은 뭔가 사운드를 내면서 게임이 끝나버려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바로 생각나는 게 if 문장이죠. if 해서, sensing이죠. touching 해서, mimi. 미미를 터칭하면은 if touching 미미, 자 미미를 터칭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임은 끝나는 거죠. stop all 하면 되겠죠. 그죠? 이걸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고스트 나타났다가 미미를 잡게 되면은 게임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소리도 뭔가 사운드도 좀 그럴싸한 사운드 뭘까요? 이거는 좀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첨프를 넣겠습니다. 첨프를 해서, 자, 스크립트에다가, 코스트를 선택하고, 얘가 미미를 잡았다. 그러면, 사운드를 해서, 첨프해서, 이렇게. 그죠? 한번 볼까요? 자, 마우스는 치즈를 따먹고 있는데, 코스트에 딱 잡혔다. 그러면은 사운드는, 사운드가 왜 안 나오죠? 뭔가 사운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사운드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이 멈춰지니까.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사운드는 좀 이따 체킹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코스트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미미도 만들고, 코스트는 이름을 말 그대로 코스트로 하겠습니다. 코스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코스트로 할게요. 코스트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음악을 좀 깔아줄까요? 그렇죠. 음악을 좀 깔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를 뭘로 할까요? 스테이지를 선택한 다음에 스테이지에서 펜 클릭했을 때 사운드가 나오게끔. 사운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팝하고 다른 게 딴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운드는 괜찮은 사운드가 케이블 조금 뭐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것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좋은 음악을 골라서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것이 언제까지 음악이 나와야 될까요? 음악은 자 컨트롤에서 코에벌 코에벌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다른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코에벌 해둘게. 그래서 아니면은 플레이 사운드 until done 낫겠다. 그래서 사운드에서 play sound until done 이렇게 하면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 사운드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볼까요? 그죠? 네.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음악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도 넣고 호스트도 있고 미미도 있고 치즈도 있고 다양한 일을 다 풀이했으니까 이제 메이즈를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미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